레저보트 안전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레저보트 사고의 원인은 부주의와 관리 소홀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해머가 좀 많이 끼거든요. 이럴 때는 레이더를 켜서 좀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가 있고요. 냉각수 올라오는데 막 부유물이 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끼면은 바로 빼줘야 됩니다. 아유,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저도 몰랐는데, 하라고. 이런 일이 생겨서 알게 되는 거야. 큰 녀석들 잡으러 이제 변도랑 관장도까지 갔는데 어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 수도 쪽 왔는데 수도는 사이즈가 좀 작아도 몇 년 만이죠? 방송. 방송은 2년 만이고 PD님이랑은 4년 만이네요. 안 그래도 불과 한 4년 사이에 정말 많은 그 보트 낚시 유저들이 많이 생겨났고 다양한 보트들도 되게 많이 생겨났어요. 예전에는 수입에 많이 의존했지만 요즘은 이제 국산 그 보트들도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또 생겨났고 그런 와중에서 뭐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도 좀 더 간소해졌어요. 뭐 교육만 받아도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그래도 보팅을 한 지는 그래도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라던가 뭐 운전하는 방법, 낚시할 때 포인트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보트를 나한테 맞는 보트는 어떤 보트를 선택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낚시뿐만 아니라 그런 보트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들을 영상에 이제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지금 이쪽 서해안에 부시리들이 딱 들어오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7월부터 9월 중순까지는 이 큰 녀석들, 뭐 150 이상짜리들도 들어오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은 부시리도 좀 하고 회오성 어종인 농어 그리고 뭐 라이트 직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저도 내일 사실 상당히 좀 기대됩니다. 지금 계속 장마여가지고 출조를 계속 못 나갔었는데 내일 드디어 또 날씨가 하루 좋아서 내일 나가보려고 합니다. 박프로님 오늘 현타 오셨죠? 이것도 정비의 일환이잖아요. 네. 사실 내일 방송을 하려고 제가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일단 그 바람을 잡아주는 앞에 이제 모터가 조금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데도 이렇게 고장이 납니다. 사실 현실은 이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또 고장 나지 않게 준비하는 그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일단은 뭐 고장 났으니까 그냥 그래도 나가도 뭐 고장 난 대로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기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해무가 좀 많이 끼거든요. 이럴 때는 레이더를 켜서 좀 안전을 좀 더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떠 있는 그 부표라던가 이런 부유물들도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에 해무가 꼈을 때도 이렇게 그 해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안전을 또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장마철에는 이 부유물들이 엄청 많이 떠내려와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게 관장도입니다. 수심은 지금 한 23m 정도 나오고 수온은 한 28도 정도 나옵니다. 지금 앞쪽에서 이제 보일링이 보였기 때문에 먼저 이제 앞에 같이 온 일행분들 파핑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층에 어군이 보이면 또 지깅도 할 예정인데 그냥 일반 그 버티컬 지깅, 슬로우 지깅이 아니라 그 SLJ라고 정말 라이트하게 즐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낚시도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도 이제 조업 출항이라고 해서 선장도 낚시를 해도 되는 그런 출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행들 같이 이제 고기를 또 잡게 해주는 것도 이 선장의 또 역할이고 또 재미거든요. 잡고 나면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포인트 이제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차츰 알려드리고 어군이 보이면 또 수심층 어디쯤에 있는지도 알려드리면서 같이 온 일행들이랑 같이 이제 호흡 맞춰가지고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히트! 이거 부실이 같죠? 알인 거. 아, 알 부실이? 하는데? 아, 좋습니다. SLJ 게임 하고 계셨죠? 아, 역시. 놓치면 안 됩니다. 아우. 아이소. 역시. 아이고, 좋습니다. 이렇게 잡아줘야 또 이렇게 선장이 어깨 뽕이 올라가면서 네,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강화 사이즈 괜찮네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막 조마조마 했거든요. 한 마리 잡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SLJ 즐기고 계셨잖아요. 네.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지그헤드 80g에 테일웜. 여기가 동해에서 하던 채비인데, 서해에서 SLJ가 될까 싶어서 매일 하거든요. 근데 네. 올 때마다 항상 광어가 이렇게 물어주고. 네. 사실 SLJ 하면 손맛도 물론 더 좋지만 이 광어뿐만 아니라 무슨 락피쉬 그리고 또 회유성 어종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맛 또한 좋고 그리고 모든 다양한 어종을 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는 바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바닥 슈퍼 라이트 지깅이라고 요즘 동해에서 많이 하는 그런 장르예요. 근데 저 서해에 아직 포인트 개발이 좀 덜 돼서 먼 바다 나오면은 이런 안반 지역 직벽으로 딱 섬에서 바로 떨어지고 나면 수심이 갑자기 급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지역이 내만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포인트 개발이 좀 덜 됐는데 이 저희 흔히 하는 그런 버티컬 지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킹 한 번에 핸들 한 번씩 돌리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바닥에서 바닥 찍고 나면 뭐 이렇게 쭉 롱저킹도 하고 롱저킹 했을 때 로드 펴지는 거 확인하고 이제 프리폴링 시키고 대부분 이제 바텀 공략을 하는 그런 낚시예요.
메탈 그람 수는 보편적으로 60, 뭐 수심층에 따르면 다른데 지금 제가 쓰는 거는 80g입니다. 80g.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라인이 지금 밑으로 뻗잖아요. 쭉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라인이 이렇게 가이드에 걸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선장이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라인 배 밑으로 안 들어가게. 선장이 지금 이게 낚시할 때가 아니에요. 배를 잡아줘야 돼요. 자, 화이팅들 하십시오. 메탈이요? 네. 어? 자, 여기는 수도입니다, 수도. 큰 녀석들 잡으러 이제 변도랑 관장도까지 갔는데 어군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쪽 수도 쪽 왔는데 수도는 사이즈가 좀 작아도 마리수가 좀 보장되는 곳이어서 이쪽에서 좀 몸 좀 풀고 다시 또 큰 녀석들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래도 뭐 첫 고기 나왔으니까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먼 바다로 또 레저보트 가지고 낚시 오신 분들 계신데 요즘 뭐 레저보트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면허 취득도 교육만 받아도 일주일 교육 받아가지고 면허 취득하는 코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 분들은 이제 뭐 공부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럴 때는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교육 받고 네. 그리고 뭐 나라에서 뭐 교육 받으면 준다고 하니까 그런 편의성도 있습니다. 편하게. 면허 딸 수도 있고 레저보트 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3톤까지는 이 배가 지금 3톤이잖아요 이런 배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배를 그 돈을 받고 이걸로 이제 유어선을 하려면 해기사 면허가 필요한 거죠. 근데 해기사 면허도 교육받고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육을 받아서 따면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겠죠. 근데 운행을 좀 많이 해봐서 실질적인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돼요. 바닥에 어군 있어요. 물이 지금 죽어가지고 배 좀 강제로 이동시키면서 해야 되겠어. 바닥이 있어요. 히트! 오케이. 히트. 아 근데 사이즈가 어군이 보여서 내리긴 했는데 사이즈가 작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런 데이터 피싱 이래서 재밌어요. 어군이 있는 거 확인하고 자 이렇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레저보트 운영할 때도 어탐기를 이제 확인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느 수심을 공략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또 찾는 것도 재밌다. 자 그래도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제가 의도한 대로 이렇게 아까내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첫 고기 자 지금 엔진이 좀
과열 받았다고 이제 안내 문구가 떠가지고 경고등이 떠가지고 냉각수 올라오는데 막 부유물이 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끼면 바로 빼줘야 돼. 낀네. 낀다니까. 뭐 부유물 낀다니까. 그래서 안 올라오는 거야. 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껴있죠. 이런 부유물 때문에 레벨이 낮다는 거야. 이거를 빼서. 이게 맞다. 아 이거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당황할 거 아니야.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서 알게 되는 거야. 캠핑 도시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한 건 했습니다. 아, 확실히 오전 내내 계속 힘들다가 들물 시작되니까 이제 뭐 보일링도 보이고 그리고 이쪽이 삼동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타이라바 배들도 많이 하는데 가끔 지그헤드 캐스팅에도 참돔이 와가지고 이렇게 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메탈 같이 온 이링이 잡으신 150g 짜리 메탈입니다. 슬로우 지그죠. 슬로우 지그에 트윈 훅. 야, 사이즈 괜찮습니다. 와, 그래도, 야,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한 70? 70급 될 것 같은데요? 야. 회유성 어종이 또 한 번 또 몰아칠 때는 확 몰아쳤다가 또 없어지면 또 확 없어지고 그래서 대박 아니면 꽝 이런 조항이 많습니다. 지금도 또 어근이 있었다가 또 빠졌죠. 아, 선마 좋습니다. 제 거 라인이 1호라서. 작아? 작아.
히트. 나이스 세이터. 바닥에서 어 광어. 광어가 때렸어. 뭐야 이거. 지깅에 광어도 나오고. 네. 아니 떨어지자마자 바로 때리길래 저는 또 고만고만한 사이즈에 아야야야 가만 있어. 고만고만한 사이즈에 뭐 부실이나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광어가 나오네. 자 이렇게 지깅 하다 보면 손님 고기들도 나오는데 아 재밌습니다 낚시가. 오늘 뭐 이렇게 오랜만에 요즘 계속 장마였잖아요. 그래서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조업 출도 나왔는데 손맛도 보고 또 물론 또 수온 너무 높아서 큰 사이즈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런 녀석들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어입니다. 한 40 조금 넘겠네. 자 이렇게 오늘 낚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트루트 첫회 외연도권에서 라이트 지깅 즐겨봤습니다. 뭐 수온이 좀 높은 관계로 큰 사이즈들의 부실이는 만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뭐 작은 사이즈의 부실이 그리고 광어 그리고 참돔까지 다양한 오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라이트 지깅 SLJ로 정말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은 제가 레저보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런칭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속속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트루트는요.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주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트루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